항상 제 최고의 시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청룡이 형을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청룡이 형이 영국에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거기 있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즐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또 청룡이 형이 얘기해 주시면서 한 번 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면서 뭔가 다짐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번 시즌도 제가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팀 성적과 개인의 어떤 스탯 성적, 이렇게 좀 뭐 구체적인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팀 성적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팀 성적이 좋을 수 있도록 제가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제 최고의 시즌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제가 최고의 시즌을 맞으면 또 팀도 좋은 시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또 팀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네 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몸 상태가 완벽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네. 올 시즌은 어떻게 지금 몸 준비가 돼 있어요? 일단은 이번 저번 시즌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조금 부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웠고 또 팬분들도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저번 시즌에도 몸 관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런 부상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시즌에도 또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서 좀 부상 없이 좋은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네, 하는데도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총 4골 넣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올 시즌은 좀 목표 몇 골인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4골보다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시즌 기간에 다른 때보다는 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도 하고 시축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올 시즌 비시즌은 왜 좀 이렇게 좀 다른 행보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조금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큰 선수가 됐을 때는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좀 팬분들께 많이 다가가고 좀 소통을 하면서 또 팬분들하고 또 어린 유소년 선수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시간들과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프로축구 선수가 대한체육회 홍보대사하는 게 약간 좀 이례적으로 느껴져요. 네. 그 아마추어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거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서 한국 스포츠 산업에 조금 더 활성화와 그런 데 일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축구 선수로는 이제 대한체육회 홍보대사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축구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와 그리고 비인기 종목도 활성화를 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어요. 올 시즌에 황찬 선수가 원래 계속 쭉 유럽에 있었지만은 네. 새롭게 유럽으로 건너간 그 대표팀 후배들도 있고 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오영규 선수 이렇게 같이 새롭게 유럽에서 막 활동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같이 이제 대표팀 동료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유럽에서 활약을 하고 또 1월에는 아시안컵도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규성이도 이번에 유럽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 한국 대표팀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또 광인이도 민재도 좋은 팀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대표팀에도 좋은 그런 경험과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면서 저희가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 같이 잘 맞춰가면서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힘들겠지만 좋은 시즌을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던 난사까지 좀 시간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어떤 거요? 훈련하고 일정. 훈련 일정이요. 일단은 한국에서 일정이 취소되어서 그 부분이 솔직히 좀 한국인으로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아쉽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팀에서 또 새로운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서 일단은 영국에서 프리시즌을 시작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팬들이 되게 많네요. 남북 팬들. 왜 바뀌었지? 네. 팬들한테 좀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뭐 평일 날 이렇게 오전 시간인데도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뭐 새벽 시간에도 저 경기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오늘 공항 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비시즌 기간에 복싱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무슨 이유입니까? 몸싸움 잘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패션은 여름이니까 조금 밝게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축구 말고 조금 더 운동, 당연히 축구도 했지만 또 그 여가 시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클라이밍도 해봤고 복싱 그리고 뭐 골프 뭐 되게 다양한 스포츠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스포츠에 대한 매력도 많이 느끼고 또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축구에 대한 그런 에너지나 축구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이 이제 좀 있으면 아시안 게임 나가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 어떤 의미인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일단 와일드 카드로 나가고 싶긴 한데 장난이야. 일단은 아시안 게임이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대회인 거를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는 정말 강팀이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또 증명을 해야 되고 항상 보여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되게 경기를 보면서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많이 또 느끼고 같이 해본 선수들도 많지만 충분히 부담 가지지 않고 팀으로서 잘 뭉쳐서 하면은 충분히 또 3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요. 네. 지금 마요르카에서 그 파리 생제르맹을 유럽 최고 팀으로 갔잖아요.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수직 상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좀 덜한 팀에서 아주 강력한 팀으로 갔을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적응하려면 어떻게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황인 선수도 경험해 본 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강인이는 실력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유럽 생활도 어려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건 없지만 아무래도 그 팀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언어 소통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강인이는 일단은 뭐 굉장히 믿는 후배고 또 어디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날라온 김에 최고의 팀들로 선수들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발표 많고 그런 면에서 좀 더 한 단계 좀 큰 팀으로 가기 위한 자극제가 좀 되나요? 동기부여가 되나요? 당연히 같은 선수들이 이제 좋은 팀으로 가면서 너무 기쁘고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좀 자극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저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축구에 조금 집중을 하고 제가 잘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